자, 오늘 중대한 발표가 있습니다. 궁금하시죠? 네, 바로 보여드릴게요. 자, 우리 썬더볼트님 역사적으로 결국에 이걸 가져오는 날이 오는구나. 왔구나. 왔구나. 자, NDCT고요. 원래 제가 이거를 신차로 살라다가 나오는데 좀 오래 걸린대요, 지금. 마침 제킴 창원이 형이 이 차를 싸게 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운 좋게 N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. 자, 이제 학대니까 이전하러 가야죠. 이전하러 가야지. 자, 샤라라라. 네. 자, 어떻게 차에 페달이 두 개밖에 없지? 역사적인 날입니다. 역사적인 날. 86충이 86충이 이 과속 방지 파기입니다. N을 또 인수하는 날이 오는구나. 형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? 미리 86이랑 N을 둘 다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잖아요, 형은. 내가 생각할 때 이만한 조합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N이 나도 되게 탐나고 계속 갖고 싶은 차긴 한데 네. 특히 DCT 이것도 반응도 빠릿하고 진짜 이 성능은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내니까.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사업적으로 이제 변화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는 거고. 그것만 아니면 사실 내가 계속 갖고 있는 갖고 싶은 조합이 86하고 N 부대 NDCT는 그러니까 N이 수동이면은 절대 갖고 싶지 않은 조합인데 N이 DCT니까 정말 갖고 싶은 조합이었지. 근데 정말 이만한 조합이 없다고 생각해. 후륜도 탈 수 있고 원래 전륜에서도 굉장히 빠른 차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가격에 형이 넘겨준다 그래서 야, 이거는 주섰죠. 주섰죠. 우리 썬더볼트. 일단은 지금 완전 생순정 상태에서 좀 타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패드도 순정이죠? 패드도 순정이. 아,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86을 판매하는 건 파는 거 아니에요. 86 가지고 있을 거예요. 예. 투트랙으로 가려고. 사실 86을 제일 재밌게 타려고 산 차가 86인데 뭐 제 유튜브를 그동안 쭉 봐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재미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게 좀 고행길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심적으로도 너무 부담이 커서 좀 부담 없이 탈 수 있게 다시 좀 86을 어느 정도 편한 차로 되돌리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. 젠쿱으로 드리프트를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젠쿱을 사서 뭐 큰 대회는 아니었지만 IDC라는 대회를 계속 나갔었는데 그 1년 동안 많지도 않은 몇 횟수의 대회가 있었는데도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. 솔직히 처음에는 진짜 즐겁고 재밌었는데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네, 그리고 나가고 당일날 무슨 뭐 하나 터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되고 진짜 제가 또 젠쿱을 운영을 하면서 파워스테어링 펌프서부터 웜기어까지 엄청 고생을 했어요. 그래갖고 그런 부분서부터 뭐 대회 나가서 갑자기 악천을 만나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빗 속에서 체이스 드리프트를 하려고 하는 상황도 생겼었고 아 진짜 너무 힘들어서 사실 그래서 좀 그 마음이 뭔지는 알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마음 편하게 탈 수 있는 차가 원메이크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. 등록사업소에 왔습니다. 자동차 등록증 이제 등록했습니다. 이 차는 이제 제 차입니다. 제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. 유명한 짤, 유명한 짤, 유명한 짤. 자, 애나 잘 왔다. 잘 왔다, 앤. 잘 가라. 앞으로 한번 무빵으로 잘 달려보셨구나. 일단은 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긴 한데 좀 정리를 해서 이 차를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올 한 해 또 어떤 시즌을 보내게 될지 그런 걸 좀 정리해서 또 그런 심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 중요한 거는
폰번호 86층이 애들 뽑았다는 거. 아, 근데 아, 이때 현대차 주식도 같이 사야 되나 좀? 모비스 주식 좀 사야 되나? 얼마 전에 얘기했던 돈 없어서 마통 뚫어가지고 한도도 거의 다 찼는데 2차를 어떻게 샀냐 하실 분들 있는데 진짜 어떻게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진짜 뭐 어차피 이제 집 못 사잖아요. 이제 집 살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가격들이 어차피 집 못 사는 거 빚이 뭐 좀 더 늘어나 봐야 어차피 크게 의미 없다 그런 느낌으로 와이프님 허락 받고 진짜 영끌해서 N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.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N 그만큼 더 재미있게 운영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화이팅! 화이팅!